읽도록 할게요. 별자리, 별자리랑 별의 거리.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어느 계절의 대표 별자리다. 37쪽이에요. 옳게 짝지은 것은 처녀자리, 목동자리, 사자자리. 이것만 보면은 뭐죠 이거? 봄처녀, 봄처녀. 봄이에요, 봄. 둘 중에 하나예요. 오리온자리, 큰개, 작은개. 오리온, 큰개, 작은개. 오리온 초코파이. 뭐지? 오리온은요, 겨울에 먹는 거예요. 오리온 초코파이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봄이고 요건 겨울이에요. 봄처녀, 봄처녀 암기하세요. 초코파이 겨울, 오리온 초코파이 겨울. 답은 2번이에요. 계절별 대표 별자리를 찾는 방법에 이용되는 별이나 대표 별자리를 바르게 짝정. 이 문제는 이런 류의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아무튼 겨울은 그저 오리온 초코파이예요. 큰 게, 작은 게. 개새끼가 나와요. 초코파이는 개새끼랑 같이 먹는 거예요. 알았죠? 응? 답은 4번. 그림은 어느 날 밤 10시경에 A를 관측하기 위해 별자리판 앞판과 뒷판을 맞춰 놓은 거예요. 별자리판 앞판하고 뒷판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잡이가 있고요. 회전축이 있어요. 여기 도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16과 그죠? 16과 어디에 14 사이에 있어요. 자. 이날은 아이 9월 15일경이다. 그죠? 9월 15일경이다. 그죠? 15일 맞죠? 15일 맞죠? 별 A의 고도는 30도다. 별 A의 고도는 어떻게 읽은 거야? 30도다. 별 A는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동쪽 하늘. 회전축은 북극성 위치에 해당한다. 회전축이 북극성이래. 투명창의 중심은 천구 북극에 해당한다. 투명창의 중심은 천구 북극. 그죠? 회전축은 별자리판의 회전축은 북극성이고요. 투명창의 중심은 천정에 해당이 돼요. 천정, 천정. 답은 5번이에요. 5번. 회전판에 대해서 설명을 별자리판 잠깐 다시 보고 다시 갈게요. 잠깐. 자, 별자리판 관측하려는 날짜와 시각을 날짜와 시각의 눈금을 일치시킨 다음에 별자리판의 북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실제 북쪽을 여기 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 북 쪽을 향하도록 해요. 실제. 그리고 요 화살표 있는 걸 10월, 그지? 10월이고 여기 15일 뭐 이렇게 맞잖아요. 그걸 맞춘 다음에 북쪽을 하고요. 별자리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별자리를 찾으면 돼요. 똑같이. 별자리판의 회전축에 있는 별은 뭐예요? 회전축. 이 위에 있는 거, 이게 회전축이라고 그랬죠? 북극성이래요. 북극성. 북극성. 별자리판의 투명창에서 가로선은 투명창에서 이 투명창이죠. 가로선. 이게 세로고 여기 동그랗게 돼 있는 게 가로선이 되는 거죠. 가로선은 고도를 나타내고 세로선은 방위각을 나타낼 거예요. 방위각. 고도를 가로선은 고도를 나타내고 세로선은 저기 뭐를 나타낸다고? 방위각을 나타내. 요것은 방위각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하나가 그럼 90도까지 있겠지 그지? 아니 고도가 그지?
방위각은 고도는 90도까지 있는 거고 방위각은 360까지 있는 거예요. 그죠? 가로선 얘는 가로선이 고도라고 이게 고도야. 하나, 둘, 세 개. 이게 몇 개까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도 되나 보다. 그지? 하나가 그럼 10도를 나타내는 거네. 한 칸만큼 오면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 70, 80, 90. 여기는 0도니까 아무튼 여기가 그지?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면은 별의 고도는 지금 아 여기서부터 재는 거구나. 10, 20, 30. 여기가 90이야 가운데가 그지? 그래서 30이에요. 30도 고도예요. 고도는 30도. 그렇게 봤고요. 천구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볼게요. 뭐가 옳을까요? 바쁘니까. 지평선은 관측자가 서 있는 지평면을 연장하는 거예요. 연장해서 천구와 만나는 곳이야. 오른쪽 그림은 서울에서 관측한 별 S의 위치를 나타낸 거예요. 그죠? 고도를 옳게 짝지은 것은 고도. 고도랑 방위각. 고도는 뭐예요? 그대로 읽으면 되죠? 고도는 45도죠? 그죠? 45도예요. 그럼 방위각은 북점으로부터 어디로 간다라고 그랬어? 어떻게, 이게 시계야, 반시계야? 이게 중요한 거지. 시계라고 그랬죠? 시계 방향. 시계가 어떻게 가지? 요렇게 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줘야 되겠네. 요게 50이고 요게 45니까 두 개를 합하면 95만큼 빼줘야 되겠죠? 360도 빼기 95만큼 빼면은 뭐가 되는 거야? 뭐야? 95만큼 아니? 아, 미안, 미안. 아, 50만큼 빼야죠? 이건 높이였잖아요. 그죠? 잘못 봤어요. 50만큼 빼면 310이 되겠네요. 4번이에요. 310.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밤하늘에 별 S가 있어요. 별 S의 고도는 이렇게 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재는 거예요. 고도는 55도 맞죠? 밑에서부터, 그지? 고도는 55도예요. 방위각은 북으로부터, 시계방향, 이렇게 해서 재야 되겠지? 여기까지, 그지? 정서니까 이만큼을 재야 되겠지, 그지? 맞아? 360도 빼기 90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270도가 될 거예요. 방위각은 270도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별 S의 고도는 어떻게 되죠? 고도가. 달도, 별도, 해도 다 뭐예요? 서쪽으로 어떻게 돼요? 서쪽 지평선 쪽으로 서쪽으로 지잖아, 그지? 맞아요? 서쪽으로 질 거야, 이게 떨어질 거야. 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도는 낮아지는 거 맞아요. 답은 그 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천구상에서 가, 남점. 앞에 문제 이온 속에 15. 남점에 있는 별의 방위각하고, 남점, 북점의 반대니까 방위각은 어떻게 돼요? 180이겠지, 그지? 180이겠지. 이쪽으로 재도 180, 저쪽으로 재도 180이니까. 답은 그냥 5번이네요. 180 하나밖에 없네요. 천정에 있는 천성, 위에 있는 거니까 90도죠? 그죠? 맞아요. 90도. 답은 5번이에요.
천정에 위치하는 별의 구도는 저거예요. 시차의 원리를 실험하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연필을 얼굴 바로 앞에 들고 이렇게 들고 양쪽 눈을 번갈아 감으면서 연필 끝의 위치 변화를 관찰하였더니 하나는 2와 6 사이였어요. 이만큼 눈깔만큼 왼쪽 눈깔에서 오른쪽 눈깔만큼 이동했다고 보는 거죠. 팔을 쭉 뻗어 위의 과정을 반복해 볼 거야.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두 눈과 연필 끝이 이르는 각도를 우리 뭐라 그래요? 시차라고 그래요? 한쪽 눈하고 연필 가운데 있는 거, 그지? 맞죠? 시차? 맞지요? 맞죠? 팔을 쭉 뻗어 실험하면 연필 끝의 위치는 2와 6보다 바깥에서 보여? 이게 사람의 눈이 눈깔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연필을 여기다 대고 하면 이렇게 보여서 더 멀리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쭉 뻗어서 연필을 하면은 어떻게 보이겠어? 좁게 보이겠지, 그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2와 6보다 바깥에서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이건 아니죠. 별의 위치가 달라져 보이는 이유는 눈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답은 3번 갑니다. 3번. 시차와 연주 시차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차는 연주 시차의 2분의 1, 연주 시차가 시차의 2분의 1이죠. 답은 연주 시차는 별까지의 거리, 별까지의 거리 PC, 파색은 연주 시차분의 1이었나요? 공식이? 어디 갔어? 그죠? 반비례하죠? 그래서 그거는 맞아. 답은 3번이었어요. 연주 시차는 별까지 거리 반비례한다. 이게 맞아. 별 S랑 S1하고 S2가 있어요. 6개월 간격으로 모습을 관찰한 거예요. 별 S1의 시차는 6이고 얘는 0.2. 이게 다 맞네요. 그죠? 여기까지도 맞아요. 여기까지. 요거의 반이 연주 시차니까. 이게 연주 시차, 이건 시차. 그죠? S1까지의 거리는 25파색이다. 자, 그 다음에 별 S2까지의 거리는 326광년이다.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연주 시차는 작아진다. 이거는 5번은 맞는 것 같고요. 두 개는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별, 지금 우리 거리 문제 풀려면은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연주 시차분의 1. 그죠? 연주 시차분의 1. 그리고 1파색이 3.16이야. 3.16. 3.26이에요. 1파색이 3.26 광년이라는 거를 이용할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연주 시차가 0.0이죠. 0.02분의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0.01분의 1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2분의 1, 1, 2분의 뭐예요? 2분의 100이 되죠? 얘는 뭐예요? 50이죠? 50. 맞아요? 요거는 50이고. 얘는 100분의 1분의 이렇게 돼요. 1분의 100. 얘는 100이에요. 100. 100파색이에요. 100파색. 100파색이면 326광년 이거 맞죠? 맞아요? 100파색이면 326광년 맞아요. 얘가 틀렸어요. 50파색이에요. 그죠? 답은 50파색. 그래서 그 연주 시차분의 1로 계산을 하고
1파세기 3.26 광년이라는 거를 알면 좋겠어요. 이거는 꼭 나오는 문제예요. 꼭 나오는 문제. 이런 것도 나오죠. 6개월 간격으로 쟀더니, 그죠? 얘는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A는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B는 이 별하고 있는 위치가 어때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도 위치가 같잖아. 그지? 가운데 정도. 그지? 같은데 A만 이따시만큼 움직였어요. 별 A의 연주 시차랑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더하기 이거만큼 움직인 거죠. 0.12 더하기 0.08은 0.2예요. 0.2. 연주 시차분의 1이에요. 1. 그지? 얘는 10분의 2분의 1분의 1이에요. 2분의 10이니까 5파색이 되겠네요. 5파색이 되겠네요. 5파색이 되겠네요. 그죠? 3.26 곱하기, 뭐 이건 계산 안 해도 되겠네. 5 여기 하나 있네요. 4번인가 보네요. 어? 뭐야? 아, 미안해요. 이거 연주 시차는 이거 반으로 나눠야 되죠? 맞죠?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을 안 했네요. 그러면 연주 시차는 0.1이 되고요. 0.1. 연주 시차분의 1이니까 0.1분의 1이에요. 10분의 1분의 1분의 1이에요. 안 했고. 1분의 10이니까 10파색이 되네요. 미안해요. 그죠? 2분의 1을 안 하니까 실수했네. 그지? 10파색이에요. 10파색. 얘네 2번. 연주 시차니까 아까 그거의 반이니까, 맞아. 지구에서 관측한 여러 별의 연주 시차랑 거리를 나타낸 거야. 지구에서 가까운 별. 얘는 계산해 줘야 되겠네요. 아까 0.1 나왔던 게 뭐라, 뭐였지? 10파색이었죠? 맞아요? 0.01 나오면. 이건 100이겠지, 100파색이겠지, 계산해 보면. 그죠? 그래서, 가까운 게 뭐겠어요? 0.1 얘겠지? C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CDAB, 이렇게 쓰세요. CDAB 쓰세요. CDAB. 자, 이건 10월, 그지? 여기 써있죠? 10월 15일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몇 시야, 이게? 10월 15일. 21시가 몇 시야? 9시죠? 그죠? 밤 9시예요. 이건 맞아요. 이날 페가수스 자리는 남쪽 하늘에서 볼수 있어요? 그죠? 남쪽에 있잖아요. 허큘리스 자리는 동쪽 하늘에서 볼수 있어요? 서쪽으로 해놓고서 이게 아니죠. 답은 3번이에요. 이날 북쪽 하늘에서 세페우스 자리를 볼수 있다. 이거는 공부 많이 해서 잡아내는 거네. 별자리판 북쪽이 실제 북쪽을 향하도록 머리 위로 들어올려서 관찰하는 거 맞죠? 세페우스 자리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에서 외우는 거예요. 북쪽 하늘의 별자리예요. 계절에 관계없이 북극성 부근에서 1년 내내 볼수 있는 거는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카시오페아 자리, 그 다음에 세페우스 자리,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가지는 계속 볼수 있어요. 근데 큰 곰자리의 일부가 북두칠성. 그죠? 작은 곰자리의 일부가 북극성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시험 나올 땐 여섯 가지 종류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건 1년 내내 볼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3번이에요. 북위 40도 지역에서 관측한 A, 별 A 여기 있고 별 B 여기 있고 별 C 저기 있어요. 천구상에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천정의 고도는 뭐예요? 아까도 나왔었죠? 90도라고 했었잖아요. 천정이 위치하는 별의 고도는 90도다. 북극성의 방위각은 뭐예요? 방위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북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방위각부터 볼게요. 별 ABC에 북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북이 여기 북점에 있는 거야. 이 별은 별 C는 북점에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간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A는 얼만큼이에요? 어떻게 보는 거야? 이 30도가 별 A의 방위각 볼게요. 이거 30도 하기 120 해야 되는 건거 같은데 여기만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120이니까 맞죠? 그래서 150이에요. 별 A의 방위각은 150도고요. 별 A의 방위각은 150도예요. 별 B의 방위각은 뭐예요? 별 B의 방위각은 30이죠. 30 시계 방향으로 30도. 별 C의 방위각은 지금 북점에 있으니까 0도예요. 0도예요. 별 C의 방위각은 0도예요. 고도는 요거는 40이라고 써 있고 요거는 이건 40이라고 써 있고, 별 B는 50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50도. 별 C는 빵이겠죠? 그죠? 빵이겠어요. 0도, 0도가 될 거야. 방위각이 가장 큰 거는 뭐예요? 방위각은 150도. 그죠? 150도. 150도로 A가 제일 커요. 답은 일단 찾았어요. 방위각이 제일 큰건 찾았어요. 150도로 제일 커요. 답은 3번. 자, 우리 이거 저번에도 1학기 때도 배운 적 있죠?
이 북극성의 고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북극성의 고도는. 아, 북극에서 보면 머리 위에 있겠지, 그지? 맞아요? 근데 적도에서 보면 깔려 있겠지, 그지? 맞죠? 그래서 그 지역의 위도랑 같아요.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역의 위도랑 같아요. 그리고 북극성의 방위각은 0이에요, 북극성.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0이에요. 답은 일단은 3번 갔어요. 지구로부터, 마지막 문제 볼게요. 지구로부터 10파색 떨어져 있는 별을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서 관측할 때 연주 시차가 가장 작게 측정되는 건 뭘까요? 야,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수금, 지 가는데 수성이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제일 조금 왔다 갔다 하지, 그지? 그래서 연주 시차가 어때요? 가장 작아요. 답은 1번이에요. 같은 별을 태양계의 여러 행성에서 관측할 때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클수록 시차가 커. 수성에서 관측했을 때 연주 시차가 가장 작아요. 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하고.